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 145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대란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잠시 무토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일간 기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10개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이 오행으로 토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토와 음토로 구분하게 되는데 무토는 양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라고 하는 천간도 마찬가지로 무토와 같은 토가 되겠고요. 무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니 기토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여섯 번째 천간이 되고요. 똑같이 흑의 기운 오행으로는 오행으로 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 무토가 양토임에 반해서 기토는 그에 대비되는 개념이 되겠죠.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으로 토라고 그냥 흙이라고 하면 이 흙이 어떤 흙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질을 좀 두드러지게 우리가 구분해 보기 위해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것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황토라고 아주 큰 개념입니다. 높고 넓고 좀 방대한 개념의 토로서 양토인 무토는 고황토라고 하고요. 후중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가 많고 쌓이게 되면 두텁고 무거워지죠. 그래서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면에 음토인 기토는 양토가 큰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음토는 작은 개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에 비유를 합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과 같은 작은 개념이고요. 과수원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작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텃밭과도 같은 개념이고요. 텃밭을 좀더 유식하게 표현한 문전옥답이라고 하죠. 문전옥답 문 앞에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런 논밭을 말하는 것인데 역시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무토는 왕토로서 후중한 개념이지만은 기토는 그렇게 큰 개념은 아니다. 분토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분토 동의 분자의 흑토자죠. 동의 안에 담겨져 있는 흙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을 말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화분 중에 가장 큰 화분이 어떤 걸까요? 크면 막 흙이 1톤씩 막 들어가는 화분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작은 화분 안에, 그 화분 안에다 여러 가지 이제, 화초 같은 것들, 특히 난초 같은 경우는 흙이 많이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분토는 이렇게 작은 흙의 개념으로서 또 무토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이 약간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마른 땅이죠. 건토 내지는 마를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흙이고 같은 오행으로 토인데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으로서 소토하고 계수로서 무토 건토이기 때문에 그 건토를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없으면 동토가 되는 것이니 땅이 얼게 되는 것이니 무토 같은 경우는 갑목 계수 병화를 아울러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토는 작은 문전옥답 분토와 같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후중에서 막힐 울체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갑목 을목을 쓰는 예는 별로 없겠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갑목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가 4월, 5월이라든가 진술충미월 같은 때에 무토가 천간에 출할 때는 그때는 갑목을 씁니다. 그때는 왜 갑목을 쓰냐면 지금도 술월이긴 하지만 이때 무토가 출하게 되면 이때는 기토를 갖다가 갑목으로 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갑목으로서 천간에 투출하는 무토를 제약해서 갑목을 쓰는 것이다. 단, 제 아무리 기토가 4, 5월에 태어나서 진술충미월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되지 않으면 그때는 갑목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개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토가 갑목을 쓰지 않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또는 계수로서 잘 배합만 해주면 된다. 나머지 경금, 신금, 뭐 임수라든가 갑목, 을목이라든가 그때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용신일 때 병화가 약합니다. 그때는 갑목 쓸수 있습니다. 그때는 토로 소토한다라기보다는 이 병화를 생조해주기 위해서 갑목을 쓸수 있겠고요. 계수가 약할 때는 경금, 신금을 쓸수 있겠죠. 그거는 물론 뭐 기토의 기운을 설하는 뭐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일단 용신이 약할 때는 용신을 생조해주는 개념으로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쓸수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기토 무토는 병화 계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는 갑목을 무토일간이 왕했을 때는 갑목까지 잘 배합해서 써야지만 기토 무토로서의 용도 활용법 활용이 잘 돼서 좋은 사주, 좋은 사주는 뭐야? 쉽게 말하면 중화가 잘된 사주고요. 중화가 잘된 사주는 어떤 사주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귀를 잘 얻을 수 있는,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 술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5일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민년 지금 경술월이죠. 경술월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가 지나게 되면 입동이 되죠. 입동. 그러면은 임인년 기경경 경술 신해 월이 되면서부터 이제 겨울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환절기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절기로는 한로와 상강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계절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볼 때는 신월, 유월, 그다음에 술월 이한 방향이 되죠. 방향. 유술월은 서방이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신월은 초가을이 되겠고요. 유월은 금기가 가장 강한 중추라고 표현하고요. 술월은 늦가을이 된다. 가을 이렇게 세 가지 신유술월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유술 서 쪽은 금이 오행으로는 금이왕한 금왕절이 됩니다. 해자축 북방은 수가 강하고요. 임묘진 동방은 목이 강하고요. 사오미 남방은 화가 강하고 그다음에 신유술 서방은 요 금기가 강한 계절이죠. 금기라고 하는 것은 숙살지기라고도 표현하고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고 차갑고 오싹하고 조금은 서늘한 그런 느낌을 말하고 얼음이 얼 정도는 아니지만 좀 한기가 서려져 있는 그런 기후를 말합니다. 얼음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동이 지나서 겨울로 갔을 때 얼음이 얼게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는 얼음까지는 아닌데 이제 서리가 내린다. 서리도 이슬이 얼게 되면 이제 서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로 상각 특히 상강이 지나면서부터는 몹시 쌀쌀해지기 때문에 조우의 개념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강이 되면은 무조건 일단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춥기 때문에 조후의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말했습니다. 건토, 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술월은 겨울과 맞닿아 있죠. 술월과 해월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해월처럼 춥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술월이죠. 얼음이 얼 정도는 아니지만 서리가 내릴 정도의 오싹하고 한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수로는 추우면서 기후는 차가우면서 몹시 건조한 그런 기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후가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로서 조우하면 되는 것이고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수로서 윤택하게 하면 되는 것이니 술월은 일단은 어느 일간이 됐던 간에 병화라고 하는 양화와 계수라고 하는 음수가 있어야지만 일단은 원활한 사주 배합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간에 따라서 계수를 쓰지 않고 임수를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간이 병화일 때 그럴 수 있겠고요. 일곤이 갑목 있을 때도 계수 또는 임수를 쓸 수가 있겠고 일간이 경금일 때 계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신금은 계수보다는 당연히 임수를 쓰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술을 써야 되는데 오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계수보다는 정화를 임수를 쓰는 것이고 또한 가지가 있겠죠. 정화 또한 계수 쓰기보다는 임수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생육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토라든가 무토라든가 또는 을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수보다는 계수를 더 좋아하게 된다. 이건 일간의 특성이다. 기토도 마찬가지로 임수를
쓰기보다는 계속 쓰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술월 같은 경우에 기토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한로절중이 아니라 지금은 상강이 지났죠. 그러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자, 술월 같은 경우는 상반월과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상반월은 상강 전, 즉 한로절중을 상반월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강부터는 하반월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로는 뭐야? 이슬이 차갑다. 아직 얼지 않죠. 이슬이 아직은 이슬 단계죠. 그래서 상반월은 병화계수를 쓸 때는 일단은 계수를 먼저 쓰고 이렇게 써 선계를 계수를 먼저 쓰고 후병 나중에 병화를 이렇게 쓴다라고 했지만 하반월 상강부터는 이제 서리가 돼서 이제 내리기 때문에 춥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계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술월이라 하더라도 한로절에 태어났느냐 상강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기토일간도 한로절에는 계수 먼저 병화 나중. 근데 상강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뜻하게 해주는데 수가 없으면 건조해지는 거니까 어차피 문제는 뭐야?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계수도 아울러서 있어줘야 되는데 무엇이 지금 급선무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지저분한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화장실이 겁나게 급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화장지가 먼저예요? 화장실이 먼저예요? 그죠? 화장실이 먼저죠. 가서 뭐 화장지가 없으면 뒤처리를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일단 뭐 노상에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볼일을 볼 수는 없으니 일단 화장실이 급할 때는 화장실이 먼저고 먼저 화장실이고 나중 화장지가 되겠죠. 화장실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는 먼저 이제 화장지가 되는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절의 신천을 보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솔직히 말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물론 어차피 선후가 됐던 후선이 됐던 병화계수를 쓴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이제 명리를 이제 공부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학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심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통변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도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좀 세밀하게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명리에 관심이 없다가도 이제 아이가 생기면 명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왕 공부하실 거면 수박 겉핥기 싫어 신살 뭐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내밀하게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서 내 아이 사주는 내가 한번 잘 물론 이제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내가 모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를 살 때도 차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좋고 나쁜 거를 따져서 살수 있겠지만 차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상대방 말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눈탱이를 이빨이 박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특히나 이제 아이 출산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할 거. 어차피 마음 수행한다 생각하시고 아이를 이제 품에 이제 안고 명리 공부를 이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좀 어렵습니다. 명리학이 이게 글자 몇개안 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하다 하다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왜 그러냐면은 신살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육친 위주로만 공부하신 분들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좀 꾸준히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 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보는 순서 첫 번째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월령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령에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죠. 일단 음대 양이 되는 것인데 토가 토를 받죠. 토가 토를 받기 때문에 비견 아니면 겁재가 되는 것인데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저거는 비견이 아니라 겁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겁재격으로 하지 않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토 기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월령 일간이 월령을 얻었다 즉 등령했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왕 사주 걸록격. 근데 예를 들어서 술 중에 있는 이제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격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금이 수출하는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무토가 들어가 있는데,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기토 수로를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뭐 재성이 투출해도 좋고요.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조후의 의미로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차라리 병화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토는 술월에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갑목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술월에 만약에 이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감히 갑목을 쓸수 있다. 이때 갑목을 쓰는 것은 일간 기토를 갖다가 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큰산 앞에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토가 왕한데 이 무토가 와르르 쏟아져 내려오게 되면 산사태 난 것과 똑같죠. 일본 요즘 뭐 지진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산 밑에 예를 들어서 텃밭이 있는데 산사태가 나서 토가 흘러내려서 이 텃밭을 갖다가 와르르 밀고 내려갔다 그러면 기토가 존립이 안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음간은 일간이 왕할 때 양간을 보면 좋지 못합니다. 음간이 약할 때 양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정화가 약할 때 병화를 보는 것, 또는 을목이 약할 때 갑목을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등나개 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이 약할 때 양간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일간이 이렇게 원령을 택해서 왕할 때 양간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때는 토가 쓸려 왕토가 나를 덮치지 않도록 갑목으로서 막아준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갑목이 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얘가 여기 있으면 좀 불합리하겠죠. 왜냐하면 이 갑목이 토를 제해야 되는데,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하고 갑목이 자꾸 합을 하려고 하니까 탐하느라고 무토를 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떨어져 있어서 원격 되어야지만 갑목이 무토를 제방할 수 있다, 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갑목이 기토로 보면 이게 합이 돼, 갑기 합토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명리 배우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거고요. 떨어져 있으면 합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무토가 투출되지 않으면 갑목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술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인데, 상강이 지났기 때문에 병화 우선, 개수 나중, 이렇게 쓰게 되겠고, 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 투출했을 때그 무토를 제하기 위해서 갑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겠고요. 연지에 이렇게 임목이 있습니다. 물론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는 있겠냐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인중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수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얘도 물기가 없는 것, 얘도 물기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더큰 문제, 일지 있는 밑토 또한 물기가 없죠. 김이 있죠. 간여지동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데, 간여지동 일간이 약할 때 간여지동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오늘처럼 원령을 택했는데 다시 토가 왕해진다, 이거는 간여지동 중에서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간이 왕한테 다시 일간이 왕해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역시나 이것이 축토였으면 조금은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축토, 왜냐, 미토는 건토, 축토는 습 토가 되기 때문에 같은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이 축토는 기토 입장에서 신금 개수를 가지고 있는 앉은 자리에서 식신생재를 할수 있는 그런 토인데, 미토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냥 화를 가지고 있죠. 미중정화, 술중정화, 인중병화, 밑에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뜨겁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조하다, 기운은 차가우면서 건조하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건조한 기운을 빨리 윤택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수가 필요하다. 개수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으나, 일단 지금 없는 입장에서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토가 임수를 봐도 일단 땡큐, 잘 와줬다, 이렇게 해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수일간이 굉장히 약하죠. 기토는 왕인데 임수일간이 지지 뿌리가 없어 약한 중에 경금이 임수를 이렇게 생하고 있으니 그나마 천만다행이겠지만, 그렇다더라도 금수의 기운이 약하다. 어저께하고 좀 완전 다른 게 뭐냐면, 비슷할 것 같지만 어저께는 화국입니다. 이노술 화국을 짰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보죠. 건조하면서. 근데 오늘 기미는, 자 일단 사주 자체는 건조한데
파국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습니다. 그냥 기온은 저온 중에 이렇게 예를 들면 영상 한 5도 정도, 5도에서 한 10도 정도, 요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수기가 부족한 거예요. 저온 건조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둘다 해야 돼요. 조후도 해야 되고요. 수도 살려줘야 되는데 이때는 그럼 조후가 우선일까요? 수를 생조하는 게 우선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후보다는 먼저 수를 살려놓고 연후에 조후는 대운에서 채워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긴 생시에서 목화를 보기보다는 저는 금수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갑자시가 되겠죠. 갑자시. 자, 갑자시는 좋은 점은 뭐냐면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 임수가 통금 뿌리를 얻었죠. 그 다음에 뭐 경금도 얘는 건토였기 때문에 술토도 건토였기 때문에 금을 생각했지 어렵다라고 하면 수가 이렇게 미토와 첩신되게 되면 얘가 습토화되기 때문에 경금을 조금이라도 생활 좀 생기는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기는 조금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따뜻한 건 아니에요. 그때 금수가 살아나게 되면 오히려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운을 좀 얻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 뭐죠? 갑목이 있어서 자꾸 일간이 갑목하고 탐합하려고 하는 이것이 좀 문제가 될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갑자 자수를 얻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거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는 일단 칠살 을목이 투출된 거, 이거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축술미 사명을 가졌습니다. 축술미 사명이라고 너무 어렵게, 힘들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술미 사명, 토가 왕해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토 왕자로 토가 더 왕해지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금수가 많이 위축되죠. 토는 매금될 것이고, 수는 파극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금수가 약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금수의 기운을 조금 보충해 주면 좋긴 한데 금수의 기운을 보충할 때는 화가 부족하게 되고 화를 뭐 예를 들어서 목화가 대세운에 오게 되면 수기가 부족하게 되니 이거는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국세가 되지 못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병인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매우 사주가 건정입니다. 병화 투출되어 있으면 술인 병화는 요 병화는요, 인의 통근하죠. 미중 정화의 통근하죠. 요거는 방합의 끝자리, 얘는 삼합의 끝자리, 그다음에 얘는 장세. 이 병화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병화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되면 매우 건조한 겁니다. 금수가 매우 위축되겠죠. 병화 투출하게 되면 뭘 극하려고 하죠? 조우도 하지만 금 입장에서 병화범 칠살이죠. 쥐새끼가 독수리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이 임수를 생활이 만무하죠. 도망가기 바쁜데. 그러면 임수가 더 쪼그라들겠죠. 사주 전반이 많이 건조해진다. 밭에 씨를 뿌렸는데 건조해서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럼 금수운이 좋은데 금수운이 초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까지는 제가 봤을 땐 남녀 불문하고 초년만 좋다라고 좋아도 좋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100세 시대에 초년 20년 좋아서 뭐 하겠냐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땐 임신시 또는 개요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초반에 한습해지는 것 때문에 좀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토 자체가 미술의 통근에서 일간이 좀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중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습해지는 것을 그것만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목화운이라든가 또는 화운을 간다 하더라도 긴 시간을 좀 윤택하게 사는 것이 제가 좀 좋을 것 같아서 태기를 할 때는 좀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나름대로 이날에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 저는 개유시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초년운이 좀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초년만 잠깐 살다 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80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초년이 좋을 것 같아도 무신대운 어차피 여자로 태어난 인신충대이기 때문에 결국 이때도 좀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계유시를 잡는 거고 이해를 못하면 오늘 잡지 못하고 다른 날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기를 할 때는
말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예정일 앞으로 한 2주 정도를 보고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다 해서 이런 걸 이해시키기가 좀 많이 어렵죠. 좀뭐 신살만 가지고 가서 이런 날뭐 병의실을 떡하니 잡아와서 좋다라고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랬을까? 뭐 기사시 잡아와서 좋다고 이렇게 웃고 있으면 제가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